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스입니다. 제가 기타 고치는 목사로 있지만 기타 리뷰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 장사꾼이다, 뭐 장사꾼이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 맞아요. 저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그 장사를 통하여서 기타를 판매해서 제 배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저는 기타를 판매해서 그 나오는 수익으로 기타 샵에 오시는 분들을 또 섬기고, 또 가난한 자와 없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섬김의 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기타를 제작한 경험이 있고 또 기타를 수리하는 그러한 경험으로 리뷰를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AS를 또 책임져 드리고, 그러는, 그니까 뭐, 기타 가격을 뭐, 더 받는다든지, 속여 판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사실은, 기타가 아무리 이제 고급 기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어떤 제작적으로 봤을 때, 수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앵글 각도라든지, 너트 높이라든지, 새들 높이라든지, 상판의 배부름이라든지, 그 외에 브레이스 같은 문제나 헤드머신이나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또 완벽하게 커스텀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는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기타를 팔고 있는데 왜 기타 고치는 목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기타 고치는 거로 여전히 제가 기타를 지금도 수십 대, 뭐, 이렇게 수십 대, 수백 대, 심지어 수천 대를 제가 기타를 셋업하고 있고 고치고 있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를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기타 고치는 그 기타 수리 재능 기부를 하는 제가 기타 수리는 다 재능 기부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줄 교체라든지 그런 이제 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제가 기타줄도 다 무료로 뭐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리뷰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정직한 방법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익 창출을 통하여서 꼭 필요한데 섬김의 재정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리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뭐 종교적인 색상을 이용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기타를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빙 기타 샵에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오는 게 아니라요, 뮤지션들이 더 많이 오고, 그리고 일반인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기타 샵에 거의 60, 70%가 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예수님 믿는 분들도 물론 그 중에 오시기는 하십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제 기타 고치는 목사로 시작을 했고, 기타 판매도 하지만, 기타 판매보다 기타를 더 많이 고쳐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파는, 기타도 팔고 있지만, 저의 시작은 기타 고치는 목사였고, 앞으로도 기타 고치는 기타 수리 재능 기부, 국내나 아니면 해외의 어려운 나라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타 수리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작,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아마 그 끝도 기타 고치는 목사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수익 창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비량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일해서 제가 할수 있는 기술로 기타를 리뷰하고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나오는 재정의 수익은 제가 섬김의 재정으로 저 하나 우리 집잘 먹고 잘 살자고 기타 리뷰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섬김의 재정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기타 고치는 목사로 저는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기타는 여전히 수없이 고치고 있고, 기타가 밀려 있을 정도로 제가 뭐 일주일에 20, 30대씩은 제가 수리를 꼭 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죠. 그래서 기타 수리하는 게더 많이, 그건 자꾸만 좀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적지 않은 섬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또 시간도 들어가는 거고, 마음도 들어가니까, 또 대충 해드리지는 않고, 제가 제작과 수리의 어떤 배움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기타 수리 상식으로 셋업해드리고 고쳐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작과 그 과정, 그리고 저의 끝은 기타를 판매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기타 고치는 목사로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기타 고치는 목사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잘 섬기는 기타 고치는 목사로 잘 살아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